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9세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은 한 명당 매월 10만 원, 만 6세부터 17세 이하 아동은 매월 5만 원의 양육비가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기존 한 부모 가족 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0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대구 경북 지역 본부는 자사가 매입한 대구 경북 지역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해 전세형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대구 295호, 경북 125호 등 420호이며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 정도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은 입주 자격에 따라 시중 시세 70에서 80% 수준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접수합니다. 1순위는 10월 6일, 그 외 순위는 11월 2일에 예비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사업 주관교육청으로 선정된 뒤 지금까지 인정교과서 14종을 개발하고 최종 인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9개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교과서 14종 중 10종은 이번 2학기부터, 나머지 4종은 내년 1학기부터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합니다. 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사업으로 2019년부터 정부부처와 4개 교육청이 협력해 직업 현장 맞춤 추명 교과서를 만들었는데요. 경북교육청은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 성평등과 인권 분야 등의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간추린 뉴스였습니다.